시작하시면 되고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 뭐 적어 왔죠? 네. 네 주세요 그냥. 그럼 진작 주지. 그러네. 네 여기요. 왜? 아 선생님 근데 필요 없잖아 이거. 나 이런 거 안 받는 게 좋은데. 아 안 받잖아. 아 안 받아요. 아니 필요 없어요. 전 생년월일 안 받아요. 네. 아무튼. 아니 왜 안 보니까. 진짜요. 전 사주 철학을 안 배워가지고. 누구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주 철학을 안 배워가지고 뭐 이름 생년월일 그런 거 안 해요. 내 거 방송 안 보셨구나. 아 봤는데. 안 봐도 되는 네. 거예요. 이런 데 자주는 다녀보셨어요? 믿음은 좀 이렇게 네.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진 않았어요. 좀 이런 분위기가 조금 막 그러고 그래서 그랬는데 작년부터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도요 내가 가장 크게 나오는 말부터 좀 해드릴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선생님도 필연적으로 이런 데가 땡길 거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라도 내가 이런 데에 관심이 갈 수도 있고 흥미가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내 친정이 있어요 내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 내 위에 세력을 위에 그러한 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우리처럼 무당을 하진 않았더라도 신을 섬기던 부리가 있는 집이라 그래요. 신을 믿고 모시던 왜 종교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교회에 미친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성당에 미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절에 또 많이 공양을 드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런 신을 믿고 섬기던 부리가 있는지라 네네.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나 하나 믿고 어디를 가도 내가 나야!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가 맞는데 이상하게 내 나이 43이라 그래요. 내 나이 43, 내 5 나한테 고비순 거라. 어떻게 보면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왜 똑같잖아요. 뭐든지 내가 감기를 걸린다고 해도 초기 증상은 아 그냥 몸살인가 이러고 넘겨. 그게 43.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알아놓은 건 40대 작년 수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올해 들어오시면서 내가 뭔가 이제는 움직임을 가져야 될 기점이 맞으시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내 자리에 자꾸만 앉은 자리에 방석을 돌려야 될 때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흔히 말해서 선생님도 내 가정이 있으세요. 네네네네. 근데 이상하게도 내 가정 또한 내 승에 안 찰 수가 있다 그래요. 왜냐? 흔히 말해 대주님이 계세요. 근데 이 대주님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내가 왜 이 가정이 불안해야 되냐 하면은 이 가정의 운대 자체가 내가 아무리 내 나라 대주가 있다고 해도 선생님의 운대로 움직여야 되는 집이에요. 흔히 말해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 집안이 편안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운이 좋아야 이 우리 집 식구들도 같이 살아가는 집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흔히 말해 보통 이렇게 가면 남자 남편보다는 제가 예 그런 말 들었어요. 제가 그 집의 그걸 해가지고 한다고 좌지우지 한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선생님의 기운이 강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보니 어디를 가서 뭐 너도 뭐 신기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은 내 고집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맞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인간열입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일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내가 내 문서 잡고 흔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일은 하세요? 네. 무슨 일 하세요? 마트, 작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승인 차요? 아니, 성인 안 차는데, 그냥 뭐 그렇게 또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건 없는데, 또 요즘에는 좀 스트레스 받지만, 그게 저한테 맞는가, 아닌가, 아니, 이런. 옮겨야 돼요. 선생님은 스케일 크게 가셔야 돼요. 흔히 말해, 조금만한 마트가 아니라 대형마트를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흔히 말해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잘난 척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내가 어디를 가서 주눅 들어있기보다는 내가 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디를 가가지고 막 후적고 다니면서 일을 해결을 해야지 뒤에 빠져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의 사주는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흔히 말해 그거를 우리말로 치면 이 사람은 오지랖이 높아. 아유 이 사람은 일에 있어서 참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나쁘게 해석을 하던 부분은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그래?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 양단을 다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선생님이 마음 편하기 위해서는 내가 후적고 다녀야 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는 앉은 자리에 방석을 돌리셔야 돼요. 일적으로 이직을 하셔야 되는 때예요. 그래도 뭐 다른 데 지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큰 글씨로 십자가 보여요. 10월달 들어가면서 충분히
선생님한테 양력 양력으로요. 10월달요? 네. 어디지? 난 자신이 없어요. 뭐 다른 데 막 이런 하는 것도.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 몸도 안 아파요. 옮기다가 없는데? 그건 알아보셔야죠. 그건 사람의 인력. 왜냐? 좋은 운대가 따라든다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감이 해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진 내 입에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하면 괜찮아요? 내가 조금만 알아본다 치면 네네네. 나랑 맞는 사람들이 따라드는 것이고 내가 가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따라드는 거예요.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왕래하고 말하고 막 이런 직업이 어울리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유립 사람을 상대하는 일, 관리 감독을 하는 일. 그게 선생님한테 참 잘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을 도와주는 일도 될 수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선생님한테 참 잘 맞는다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어디에 매여있는 사무직보다는 네네. 그래도 내가 활기를 띌 수 있는 그러한 일 쪽으로 사무직은 너무 깝깝해서 못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알아보시는 게 맞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올해 어쩔 수 없이 이동은 해야 되는 기점. 왜냐? 그 자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답답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사람 하나가 자꾸만 내 눈에 띄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괜히 큰 소란 일어날 바에는 선생님이 속고생을 할 바에는 나는 훌훌 털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래요. 거기 선생님이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니신가 봐. 네네네.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인정을 받고 있을 때 좋은 모습. 흔히 말해 내가 든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맞지만 나오는 자리에서도 정리 정돈을 해놓고 나오는 게 맞잖아요. 어머 씨, 근데 자신이 없는데 갈 때가. 좀 알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흔히 말해 뭔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그래요? 나는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한번 일을 풀어보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전에 대주님이랑 선생님 올해 사이가 좀 찌그럭뻐그럭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주님이 승에 차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의 합을 놓고 봤을 때는 원래 맞는 합은 아니에요. 왜냐? 선생님은 보폭이 큰 사람이에요. 네네네. 근데 내 대주는 보폭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갑갑증을 느낄 수도 있고 아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럴 맞아요. 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승이 안 차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격은 참 좋아요. 너무 성격도 좋고 막 그런데 이제 불만은 있지. 있는데 쉽게 말해 내 대주가 조금만 남자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맞춰가는 거지. 내 앞에 서가지고 나도 여자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네가 내 방패막이 좀 해줘 이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가 많아. 근데 서로 뭐 이해를 하면서 이제 사는 거지 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한테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근데 선생님은 아까 그랬죠. 내가 내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될 뻔이 아닌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다만 선생님이 내 마음을 낮추고 살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이 맞아지는 거예요. 왜냐?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는 성격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다만 내가 혼자서 미소 지으면서 그래 내가 빠른 거구나. 그래 내가 빨리 가나 보다. 그래 내가 그냥 조금만 천천히 가줄게. 이거. 네네네. 너가 빨리 뛸 수 없어? 그럼 내가 맞춰줄게.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도 내가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어요. 원래는 선생님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도 내가 살면서 강해진 스타일.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소 탄 놈도 보고 개 탄 놈도 보고 말 탄 놈도 보다 보니 아 그래 내 마음 비우는 게 최고다 최고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보살이 된 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림 많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또 막 그리고 또 배우고 네 근데 난 직장생활을 잘 한 것 같는데 이렇게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네. 내가 선생님한테 집에 있으란 말 안 했잖아요. 선생님은 밖으로 나가야 돼. 왜? 선생님은요. 내가 집에서 만약에 살림한다 쳐. 그럼 내 앞에 여기 시장이 10분 거리야. 네. 그러면은 선생님 뺑 돌아가지고 20, 30분 소유하고 와야 돼요. 왜냐? 내 몸에 있는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풀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네네. 경제적으로 썩 그렇게 정말 네네. 입에 거미 줄칠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내가 일을 잡으세요.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하는 이유가 네네. 뭐냐면 선생님의 기운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내가 입에 미소가 번져요. 그래야 이 집이 편해요. 아니 그래 집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깝깝하고 우울증 와요. 좀
사람을 누구 만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밖에 좀 나갔다 오면 또 마음도 편하고 오 기분도 좋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나 흉마살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흉마살이 아니라 기운이 넘치는 사람 그렇습니다. 흔히 말해 선생님 팔팔 끓는 주전자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저는 도화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선생님요? 도화살이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건 내가 이거 방송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끄고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선생님도 도화가 만발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내가 자이건 타이건 옆에 사람이 꼬여야 돼요. 꼬여야 된다고요? 네. 그런 건 없는데? 꽃이 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벌과 나비가 안 꼬일 수는 없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남자분들이 추근덕대는 뭐 사람은 있어요. 예, 저한테 막 그러는 건 많아요. 이제 좁게 또 보는 사람도 많고 근데 특별히 막 나쁘게 막 이렇게 접근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제가 그랬죠. 도화는 선생님 나한테 호감을 갖고 따라오는 게 도화예요. 근데 선생님을 음해하는 사람이 따라드는 거는 도화가 아니라 그건 구설. 아 그래요. 근데 선생님도 내가 이거 방송을 아까 전에 방송이기 때문에 카메라 좀 끄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도 내가 그랬잖아요. 자이던 타이던 사람들이 들끓어야 돼요. 나한테 호감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썩 그렇게 크게 내가 뭐 남자친구를 만들어 볼까? 내가 뭐 애인을 사귀어 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사귀고도 남았을 사람.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들은 왜 내 4인 가족이라고 그러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자손이 둘 있죠. 네네. 내 4인 가족을 지키려는 나의 아집이 높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뭐 벤츠 타고 온 놈이 나타나도 됐다. 아 근데 왜 그럴까요?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아니 주위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많죠 요즘. 우리 친구들도 많고. 그럼. 근데 솔직히 애인 없는 게 병신이야 요즘은. 근데 저는 막 이상하게 막 아무리 막 그래도 별로 그렇게 그게 안 되대. 그게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가족을 지키려는 나의 아집이 높기 때문에. 아, 그래요. 솔직히 뭐 방송에는 안 나가겠지만 어머니 못생긴 거 아니거든요. 이쁘장해요. 어디 가서 인기도 많아 상이기도 해.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싸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우 까자! 딱 이게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못 노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거를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누르고 산단 말이에요. 왜냐 행여나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네. 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뭐 하진 않을까 내가 그랬잖아요. 네. 스스로가 나를 누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왜냐 내가 정말 내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고 네. 내가 내 사람들을 지키려는 나의 그러한 신념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섣부른 행동, 내가 나를 위한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내 기분 가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나 많아요 도화가. 없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아니요, 요즘 시대에는 도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 봐봐, 또 답장 넣어. 아 예. 왜냐, 요즘 시대에 왜 도화가 있어야 되냐? 요즘 선생님 옛날처럼 혼자서 농사 짓고 사는 시대 아니야. 뭘해도 도움을 받아야 돼 사람한테.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 선생님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도화가 있어도 네네. 선생님은 내가 저걸 지켜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 그거를 이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냐 이럴 때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조금 난 편한 거야. 네네. 어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만 네네. 하면 돼.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있는 이 도화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사람들 간에 내가 이런 사회에 있으면서도 선생님이 충분히 예우받고 대우받고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이제 뭐 크게 뭐 가정이나 뭐 남편이나 뭐 저나 뭐 특별하게 집이 막 그거 되고 안 좋아지고 그런 거 있겠습니까? 아니요. 풍비박상 나거나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5 이후부터 온 때가 좋다고. 근데 올해가 네, 힘든 부분도 많았거든요. 아. 근데 올해가 45이시잖아. 근데 이게 나한테 있어서 어떻게 보면 43, 4, 5 이게 고비수였어요. 내 인생에. 네, 제가 진짜 진짜 제가 힘들어 부분도 있었거든요. 생각도 많이 하고 막 많이 울은 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막 좀 그런 일이 많아서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 선생님이 그러한 고비수가 따랐지만 올해만 지나면 내가 내년 들어가면서는 충분히 선생님한테 온 때가 좋아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게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인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분명히 겪지 말아야 될 일인데도 나한테 겪어왔던 형국이고 이상하게 금전 또한 선생님 네네. 유상하게 샜다. 네 맞아요. 뭐 지금도 뭐 금전이 이렇게 좀 재고를 하지만 그래도 아, 진짜 그냥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 하나 팁을 알려줄게요. 네네. 선생님도 이런데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도 내 직관이 있잖아요. 네네. 내 직성이 있잖아요. 아 그래 여기 어디 가서 보니까 이 무당 좀 믿을만 하다 싶은 곳 있으시면 네네. 선생님 이름 석자 좀 걸어놓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둘째라 그래요. 네네네. 둘째가 몇 살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지금 중학교 3학년. 3학년? 그럼 13살이니까 16살. 이 중학생 먹은 이 둘째 아드님이 네. 작년, 올해, 내년, 내년까지는 좀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맞아요. 아이가 사춘기인가요? 어, 아들이지만 내가 되게 예민해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날카로워요. 아니 제가 요즘에 예, 작년부터 그러고 자기한테 우리가 이제 뭐 좀 애들한테도 좀 잘 우리가 잘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좀 힘든 이런 부분도 보여지고 막 이래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가 마음의 상처가 마음과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가 높았어요. 네 상처.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잘 극복해온 것 같아서. 근데 내년까지는 조금 방황바람이 불어. 왜냐 아이가 참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그래. 입에서 말이 참 이쁘게 나오던 아이인데 예. 이상하게 그 입에서 자꾸만 칼날이 나온다고. 맞습니다. 엄마 마음에 아주 대못을 박아. 한 번씩 그렇게요. 근데 착하긴 착한데 착해요. 애가 한 번씩 막 그런 애가 좀 마음이 좀 그랬네. 근데 엄마 어쩔 수 없어요. 고슴도치도 내 새끼고 내 새끼 사랑이 크다고 엄마가 따끔따끔 해도 네. 엄마가 좀 안아줘야 돼요. 그 아이는 품어줘야 돼요. 뭐 크게 막 이렇게 없어요. 네 크게 막 이렇게 저를 뭐 힘들다 이런 건 없는데 이제 평상시 때보다 작년부터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제가 예, 저 좀 힘들게 하고 막 이런 말을 해서 얘가 사춘기라서 이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사춘기보다는 아이가 물론 그러한 바람도 있겠지만 이게 참 맞물렸어요. 아,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네. 자기 딴에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높았던 거야.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딴에 흔히 말해 톡하니 쳤을 때 아,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톡하니 탁 쳤는데 네네. 아 아파 죽겠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음의 데미지가 남들보다 흔히 말해 우리 어른들의 생각보다 데미지가 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거를 내가 치유를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이 그것 또한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게 폭폭 표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왜 엄마도 내가 할 말 하는 사람이니까 너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겠지만 조금만 양해하시고 조금만 예우대우 해주셔서 내 마음 아프겠지만 내 새끼이기 때문에 조금만 엄마가 안아주세요. 그 지금 남편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데 남편이 둘 때문에 지금 딱 떨어져 있거든요. 네. 떨어져 있어도 괜찮겠어요? 어 지금은 오히려 그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게 나아요. 아마 붙어 있었으면 엄마랑 치크덕뻐그 아까 그랬죠. 올해 사이가 안 좋게 돼야 된다고 원래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나마 한 달에 한두 번 보나 봐. 네, 맞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보니까 볼 때마다 종을 좋아하는 거지. 붙어 있었어가 왼수 떼기 됐어. 선생님. 아 그렇습니까? 어, 네. 다행이구나. 네.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대주님은요 혼자 계시면서 되게 깔끔한 성격인가 봐. 어, 맞아요. 깔끔해요. 집에서보다 더 깨끗이 있어. 걱정 말래. 우리 애기 하는 말은 그래. 아 그래요. 뭐 바람을 핀다든가 이런 건 없겠죠. 어, 제발 좀 폈으면 좋겠다. 아 그렇습니까? 어, 좀 펴보라 그래.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펴보라 그래. 아주 그냥 집에 오는 날만 손꼽아 목 무슨 목 늘어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뭐. 몰라. 여튼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또 나 이거 한마디만 해도 돼요? 아니 선생님이 통장 관리 다 해요? 제가 뭐 거의 하는 건 없는데. 그래요? 근데 네. 나 이상하게 말이 이렇게 나온다? 네. 아니 총알을 줘야 뭘 가서 쏘든 바람을 그리고... 피든 헛짓거리를 하든 하는데 아 그래요? 그 총알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야 남편분은 선생님 진짜 흔히 말해 이게 좀 19금 얘기는 하지만 누가 다리 벌리고 있다 해도 쳐다도 안 봐.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이번에 우리 딸이 대학교를 가는데 아닌데 예?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대학교? 네. 왜요? 따님이 만족스럽대요.
대학교를 가는데 갈 수 있는지. 나는 이상하게 따님이 지금 올해 그럼 20살인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아니 이제 대학교 갈 거예요. 가려고 이제 고3인 예, 거죠. 고3.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돼 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린다 그래요. 왜냐 지금은 이상하게 따님이지만 내가 흠을 하나만 잡을게요. 네. 이게 자신감이 높은 자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네. 근데 자기에 대한 믿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난 완벽하게 준비했어 이 자만심이 조금 있었던 거라.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내가 아는 문제에서도 틀리는 거고 흔히 말해서 내가 분명히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뭔가 모르게 2% 부족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가 결과가 탐탁지 않다면 내년 수전에 한 번 더 도전을 하면은 내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형국.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해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엄마가 힘 한 번만 넣어줘요. 그럼 1년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준비해야지.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데 가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좀 엄마가 쪼든가. 쫀다고 말도 자손도 아니다 근데. 아니 제가 그냥 자기 그거에 맞게 그냥 수시 넣어가지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애가 생각보다 자기보다 좀 높은 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를. 그래서 부산 쪽으로 자기는 오고 싶다 하던데 걱정이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높게 잡는 것도 참 좋은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올 때가 더 확고는 해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혹시라도 내가 실패한다고 낙담하지 말고 흔히 말해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점수 맞춰 갈게 이러지 말고 네네. 내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럼 오히려 그게 따님의 인생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터닝포인트가 되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 따님도 참 되게 똑순이는 맞는데 왜 가끔가다 그렇게 허당을 하지? 애들은 뭐 특별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은 올해 특별히 조심할 건 없어요. 아까 말했듯 둘째 같은 경우는 엄마가 좀 따갑기는 하겠지만 팍 안아주세요. 그리고 첫째 따님 같은 경우는 엄마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은 내깔려놔도 돼요. 너무 잘 계셔. 걱정 마. 사고 수도 없고 건강 우한 질환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근데 다만 내가 걱정이 되는 거는 엄마. 왜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재작년 많이 힘들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 나 몸도 솔직히 좀 안 좋아요. 네네. 내가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라. 흔히 말해서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웃고 떠들고는 있지만 이상하게 내 속은 많이 썩어 뭉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본인 스스로예요. 네네. 쭉 깔아 앉아 있는 텐션을 내 기분을 쭉 올려야 되는 건 엄마의 몫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새로운 자리에서 새 뜻 품고 새 출발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즐겁고 흥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주세요. 아, 예. 그럼 말씀도 내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 딱. 네. 사장님!